강원FC가 광주FC를 완파하고 리그 선두권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원은 어제 강릉에서 열린 광주FC와의 리그 21차전에서 정한민 선수의 중거리 슛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승점 37점을 기록한 강원은 선두 김천과 3점 차, 2위 울산에 2점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원은 오는 10일 승점 1점 차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두권 도약을 노립니다.